연쇄살인 피의자 이춘재가 본인이 해쳤다고 자백한 화성 김모양 실종 사건. 경찰이 30년 전 수사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당시 수사팀이 시신 일부를 찾아놓고도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행여나 딸이 찾아올까 30년째 이사도 가지 못했던 부모에겐 경악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단서는 30년 전 경찰 수사 상황을 기억해낸 한 주민의 최근 진술이었습니다. 1989년 초겨울 수사팀 형사계장 A씨와 야산을 수색하다 줄넘기에 묶인 양손뼈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양 살해 사실을 자백한 이춘재가 범행 당시 김양의 두 손을 줄넘기로 묶었다고 진술한 것과 일치합니다. 형사계장 A씨가 시신을 발견한 뒤 부하 직원에게 무전을 보내 삽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사건을 재수사한 현 수사팀은 당시 경찰이 김양의 손뼈를 발견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은닉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혹시나 딸이 돌아올까 이사 한번 가지 않은 채 지난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인간 따위죠. 자기들도 딸들을 자식을 안 키우는 거. 자기가 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이는 거 아닌데 왜 감추고 30년 동안 기말이게 차라리 그 당시에 죽어가지고 그거를 했으면은 가슴이 묻고 살았는데. 경찰은 당시 형사계장 A씨와 형사 B씨를 사체은닉,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강제 수사할 수는 없어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